안녕하십니까, 그린이치입니다. 구독자분께서 순간접착제에 베이킹소다와 섞어가지고 붙여서 뭐 10배 이상 단단하게 붙이는 법을 요구하셨습니다. 그래서 마땅한 부분을 찾다가 자야 JCS950 그 체인톱을 이제 베이스를 막기다 배터리가 호환되게끔 이렇게 이제 개조 튜닝을 한 건데, 이 톱에 이렇게 대보면 보호대, 보호 가드, 이게 뚫어졌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요구하는 강력 접착제와 베이킹소다로다가 붙여가지고 강력 접착제가 10배 이상 강력하게 이렇게 붙는 것을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 체인톱을 사용하는데 요 가드가 별거는 아니지만 없으면 돌아가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하나, 다칠까봐 겁이 나는 실정입니다. 뭔지 뭐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그러면서 자르다가 보면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부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. 그래도 이제 어떤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가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베이킹소다로다가 해가지고 붙이는 주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접착제를 뿌린 다음에 이 주변에 베이킹소다를 뿌려가지고 굳힌다,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면 접착제, 그 순간접착제가 10배 이상의 접착력을 보인다, 그런 내용입니다. 다른 유튜브들면 주로 뜨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여기다 뿌리고 베이킹소다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데,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주로 나오는 방법이고, 외국에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킹소다 대신 여기다가 톱밥 같은 거, 아주 가는 톱밥 그런 거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낚시용품, 저는 낚시를 안 해서 용품은 없는데, 낚시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묵시를 보태가지고, 묵시를 이렇게 보탠 다음에 강력접착제를 붙이는 겁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,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는 법은 이 베이킹소다인데,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. 주제,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, 그 다음에 가는 톱밥,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묵실 같은 거, 허연 거 있잖아요, 실. 그거는 부재가 돼가지고 이 붙이는 거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을 할 때, 콘크리트라는 거는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자갈입니다. 그 세 개를 섞어가지고 비빈 게 공골입니다. 근데 이 공골이에서 자갈은 뭔 역할을 하냐? 그 자갈이 있으면 그 자갈 주변에 모르타르죠, 모르타르.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게 잘 붙어서 어떤 구조물의 형상에서 모르타르보다 콘크리트가 더 강도가 나게끔 섞어 넣는 게 자갈입니다. 그런 식으로다가 이 록타이트가 어떤 주제다, 이 베이킹소다가 자갈, 그거를 어떻게 이제 좀 단단하게 굳는
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. 어떤 그런 형상의 작업을 하는 게 이 베이킹소다와 강력 접착제의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보시면 이제 면에서 조금 이제 두터워진 게 보일 겁니다. 뭐 한 2mm, 3mm 정도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, 보호대 가드로다가 사용하기에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. 아, 요청하신 구독자분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. 베이킹 소다도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. 지금 현재 다이소에서 500g 2,000원인데 거의 한 3g도 안 썼습니다.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강도만큼 붙였습니다. 물론 보기는 민망합니다. 뭐 이거를 붙이는 걸 기술적으로 붙이면 조금 뭐 깎아내면 될 것 같은데, 오우야,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. 연장 부러진데 기기 망거진데 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현재 이 플라스틱 보호대 여기에 한번 응용을 해 봤습니다. 단단하긴 단단하네. 요 정도로만 갈아내겠습니다.